자, 이제 이번 시간은 14번서부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으니까, 않는 것이니까 부정문 정답을 찾으라는 거니까 물음표 끝에 X 하시고, 키워드는 무엇을 이제 밑줄 그으셔야 되느냐. 지적소관청이 밑줄,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경우 밑줄. 그게 키워드가 되겠죠. 자, 요것은 정답은 1번. 신규 등록에 따른 지적 정리할 때는 등기 촉탁 안 하죠. 자, 요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이제 관리한다면은, 지적 공부에 무엇을 정리하느냐 하면 지적 공부라는 장부에 땅을 정리하는 걸 지적 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지적 공부에 땅을 정리했으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등기부 표제부에도 표제부라는데, 자, 땅이 정리가 되면 등기소에 등기소라는 관공서에 등기부라는 장부에도 땅 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는 등기부라는 장부 표제부에 땅의 소재, 지번, 지역, 면적 기록하는 걸 토지 표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적 공부 기준으로 등기부에 토지 표시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구청장은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가 정리된 때는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 표시 요것을 갖다가 변경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해달라고 관할 등기소에 지적소관청 요청하는 걸 등기 촉탁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시험에서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것은 왜 신규 등록이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냐면 신규 등록의 경우는 등기관서에 신규 등록의 경우는 이 등기부란 장부 자체가 신규 등록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촉탁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신규 등록이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됐고요. 15번.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후 지적 정리 내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그럼 물음표 끝에 부정문이니까 X 치시고 부정문에 해당하는 X 정답을 원하는 거죠. 키워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밑줄. 그 다음에 지적 정리 밑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에 땅을 정리하고 나서 땅을 정리하는 걸 지적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요땅 정리한 내용을 갖다가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걸 통지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통지할 대상은 자 언제 통지하느냐 하면은 통지할 대상은 유게 통지할 대상입니다. 지적 정리했을 때다 통지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문제에서 15번에 자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2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 소유자 변동사항을 정리한 경우 자 갈게요. 지적공부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는 건 뭐를 정리했을 때 통지한다? 지적 정리했을 때 통지한다. 그럼 지적 정리라는 건 땅의 소재 정리하거나 지번 정리하거나 지목 정리하거나 경계 정리하거나 면적 정리하는 거. 요것을 갖다가 지적 정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 공부라는 장부의 소유자 변경 사항을 정리했을 때는 지적 정리 통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자 변경 정리는 통지의 대상이 아니고 지적이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정리했을 때만 통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2번이 통지의 대상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16번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밑줄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밑줄 사항으로 옳은 것은 물음표 끝에 O 하셔야죠. 지방지역인의 심의 의결 사항은 법에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4번 단답으로 보셔야 돼요.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 심사 이렇게 나와 있죠.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지방지역인의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럼 나머지
1, 2, 3, 5는 묶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1, 2, 3, 5. 그러면 중앙지역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묶고 나면 한번 읽어보는 거로 족하지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지방지역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밖에 없으면은 지방지역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4번을 암기하고 나면 나머지는 중앙지역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패턴을 반화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미출. 다음 설명. 틀린 거 없으니까 X. 부정문 찾으래요. 자, 요건 3번 정답.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해받은 지방지역위원회 심사 청구해받은 날로부터 30일 틀렸죠? 심의 의결이 아니라 60일. 지적에서 숫자 나오는 법조문에서는 모든 법 공이 마찬가지 1차 과목이든 2차 과목이든 객관식은 출제원이 숫자 문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숫자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 암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오류라는 게 숫자 문제를 내면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은 법적 해석을 갖다 묻는 문제를 물을 경우는 문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법전에 규정된 숫자를 묻는 문제를 출제원이 선호하는 이유는 문제 오해, 오류 소지가 생기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하신다면은 숫자에 해당하는 것은 각 과목에서 반드시 필수로 반드시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건 60일에 되기 때문에 틀렸죠.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적부심사. 지적 측량. 적법했는지 부적법했는지 적법했는지 부적법했는지 심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지적측량 적부심은 소유자,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수행자 갈게요.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자 어디에 청구하느냐면 지방지적위원회 지지위 이렇게 할게요. 지지위 지지위에 청구하는데 직접 청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거쳐 청구하느냐 하면은 시도지사를 거쳐. 자, 요거 꼭 기억. 소유자 이해관계는 지적측량 적부심 청구 어디 한다? 지방 지적위원회인데 반드시 뭐를 거쳐? 시도지사를 거쳐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적부심 청구서를 갖다가 소유자 이해관계는 시도이사한테 갖다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시도이사는 적부심 청구가 들어오면 안건을 검토해서 지방 지적위원회 이렇게 안건 해봐야지. 여기가 30일입니다. 그럼 지방 지역에는 회의 소집되겠죠. 자, 회의 소집되면 자 며칠 내 심의 의결하거라. 이게 정답을 원했죠. 60일. 자, 30일이 아니라 며칠? 60일. 단 1차에 하나에서 의결하여 30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고. 그러면 적부심 의결했으면 의결서 작성해서 시 도지사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죠. 시도이사는 의결 결과 내용을 갖다가 통지해주면 되는 거죠.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 의결 결과 며칠 내 통지? 7일. 이런 마무리돼요.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 청구인이 적부심 의결 결과 내용을 통지받았으면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을 갖다가 자 뭐라 부르냐면은 재심이라고 부르죠. 그럼 재심 어디에다 청구한다? 중지위 하셔야죠. 중앙지적위원회. 그런데 중앙지역위원회 바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거처가 있어야죠. 어디를 거쳐 중앙지역위원회 청구한다? 이게 꼭 기억하셔야죠. 거처인데 어디를 거치느냐 하면 이건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며칠이냐? 마지막 여기 91,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3, 6, 7, 9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구조를 지금 꼭 그려주시기 바라고. 자, 18번 갑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절차 순서 밑줄. 옳은 것이니까 긍정문을 원했으니까 물음표 끝에 오 하셔야죠. 단답으로 이건 보시기 바라요. 예전 기출 문제인데 2번 정답. 계획 수립, 준비 및 현지 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 성과표 작성. 단답으로 눈으로 익히라고 문제 낸 거니까 눈으로만 한번 보는 거로 족합니다. 따로 뭐 첫 글자 따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19. 지적 측량 절차 밑줄 옳은 것, 그러니까 긍정문이니까 오 하셔야죠. 자, 요거는 정답 3번.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자, 요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측량 기간 며칠? 5일. 검사 기간 4일. 측 5 검 4. 이렇게. 측 5 검 4. 간단하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지적 측량 절차는 뭐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기본적인 주제니까 나머지 다 이제 확인해 볼게요. 틀린 게 뭐가 있나? 1번 가볼게요.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 소관청에게 지적 측량 의뢰해야 된다. 의뢰 기억해야죠.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 의뢰를 지적 소관청의 의뢰가 들렸죠? 수행자에게 의뢰해야지. 2번. 지적 소관청이 측량 의뢰 받은 경우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틀렸죠? 뭐가 틀렸냐? 주어 자리, 지적 소관청이 자리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지적 측량 수행자는 이렇게 바뀌셔야겠고, 측량 의뢰받은 경우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틀렸죠? 그 자리를 뭐로요? 지적 소관청에게 이렇게 수정하셔야 맞겠죠? 4번,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및 측량 검사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5일 가산입니까? 4일 가산입니까? 4일 가산 들렸고. 5번.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는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측량 기간을 정하는 경우 전체 기간의 5분의 3x, 4분의 3 측량 기간으로 하고 5분의 2 검사 기간으로 본다 해서 x, 4분의 1 검사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수정 작업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도근점 성과 밑줄 등본 발급 밑줄 단답으로 기억하셔야죠. 자, 요거는 1번 정답 지적 소관청. 자, 단답으로 기억하는데 지적 기준점이 있죠. 지적 생략할게요. 지적 기준점은 법에서 몇 가지가 있는지 먼저 이 용어 자체도 시험 문제 났으니까 지적은 생략하면 지적 삼각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 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 도근점 세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이 세 가지를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이 지적 기준점의 측량 성과 등본 발급 열람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가볼게요. 지적 삼각점의 측량 성과 등본 발급 열람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 이렇게 하셔야죠. 지소. 네. 지적 삼각 보조점의 측량 성과 지소. 지적 도근점의 측량 성과 등본 발급 열람 지소. 그럼 문제에서 지금 배당은 지금 요거지 않습니까? 지적 도근점의 측량 성과 등본 발급 열람이니까 지적 소관청 1번 정답이 나오겠고 그럼 이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자, 요 구조로 이해하시면 요거만 잘 기억하면 되지 뭐. 뭐 하나만 지적 기준점 중 뭐에 대해서만 시도지사에게 측량 성과 등본 발급 열람 청구가 가능하다? 지적 삼각점에 대한 측량 성과 등본 발급 열람은 지적 소관청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시도지사에게도 등본 발급 열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로 돼 있다? 지적 소관청 구조로 돼 있다. 요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21번. 등기 효력 밑줄. 옳은 것이니까 긍정문 찾으려니까 오 하셔야죠. 자,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자,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예요. 그 지문들이 다 시험에 두 번 이상 기출문제 언급된 지문만 엄선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건데. 자, 5번. 등기관이 등기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 효력 발생. 등기 효력
발생 시기 꼭 아셔야 돼요. 언제요? 접수한 때. 그럼 나머지 틀린 거 확인. 1번.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등 실변경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자, 이것이 X인 이유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입니다.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에 있어서 등기가 우리나라는 민법 186조에 규정되어 있죠. 등기하면은 이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이냐 대항 요건이냐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당사자 사이에 제3자 사이에 등기하여야 그 물권 변동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걸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대항 요건이라는 건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를 안 해도 효력은 인정되는데 제3자에게 그 물권 변동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되걸랑 그걸 대항 요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민법 186조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민법 186조 해석을 할 줄 아느냐 모르냐를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대항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민법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러면 가령 매매에 따른 소유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건 제3자 사이에서건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자로서 절대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 대항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2번 같은 주등기 안에 부기등기 상호간 나왔다. 부기등기 상호간 부기등기 상호간은 자 요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등기기록 을구에 2-1 이렇게 번호가 있고 2-3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같은 2번 안에 부기등기가 부여되어 있죠. 그럴 때는 이 두 개의 등기 간의 순서는 뭐 해야 한다? 요거에 의해야지. 1번, 3번. 이걸 법률용어로 뭐로 부를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등기 순서라고 부르죠. X. 3번. 등기 기록 중 다른 구 나왔습니다. 다른 구에 등기한 순서는 순위번호 틀렸네. 다른 구에 등기한 순서는 접수번호 이렇게 고치셔야 되겠고 4번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 나왔습니다.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X 본등기한 때 효력 발생. 순위만 소급하지 물권 변동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등기 22번 다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자 반드시 기억해 등기법에선 워낙 난이도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될 주제가 있다면 꼭 맞춰주셔야 될 겁니다. 작은 문제 범위나에서 시험 범위는 제일 넓은 대반에서 문항수는 작게 배당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를 갖다가 맞춰주지 않으면 상위 난이도 문제를 전혀 언급할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 게 21, 22 같은 문제입니다.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밑줄 아닌 것은이니까 물음표 끝에 X 부정문 찾아보래요.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아닌 거는 3번.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정답이죠. 자, 갑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몇 가지? 9가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9가지 암기 못하면 뭐 이건 아예 뭐 변별력 없으니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이 법에 정해져 있는 9가지 권리만 등기할 수 있다 법에 정해놨으면 그 법에 정해놓은 권리를 인식 못하면 뭐 아예 변별력 자체가 없는 것이죠.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3번. 다음은 채권자 대위권 등기 절차 설명이다. 가장 틀린 거 X 하셔야지. 채권자 대위권 미출. 자, 이것은
이런 문제는 이제 상위 난이도 문제로 여러분들이 안 맞춰도 되는 문제 갈게요. 2번 맞추시면 좋은데 안 맞추셔도 상관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왜 X가 되느냐?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 채권자가 대위 등기를 신청할 때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법에서 요건으로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X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볼게요. 채권자 대위권은 1번 갑니다. 금전 채권, 금전 외의 채권 보존하기 위해서도 대위 신청할 수 있고요. 3번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증받은 서면뿐만 아니라 개인끼리 작성한 사서증서도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해서 등기했을 때는 대위 채권자의 성명, 주소까지는 기록하는데 주민번호는 안 적습니다. 등기부에. 그 다음에 5번 등기관이 등기 완료했을 때는 신청인인 대위 채권자와 피대위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해야 된다. 5번은 뭐 23번 자체 정답은 여러분들이 크게 안 맞추셔 상관없는데 5번은 꼭 아셔야 되는 거죠. 개별적으로. 자, 이 얘기 만약에 토지가 있었고 자, 이 10번지 필지 토지 등기 후에 소유권자가 갑 앞으로 이렇게 등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의 토지를 갑의 이 토지를 A라는 사람이 매매했는데 대금을 갖다가 매도인에게 건네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다시 전매했다는 겁니다. 미등기 전매. 그럼 전매 대금을 갖다가 A에게 다 건네주면은 갑은 A 땅을 갖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B에게 넘겨줘야죠. 왜? 중간 생략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은 B가 갑에게 직접 땅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A 앞으로 등기를 먼저 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신청을 갖다가 매도인 갑의 협력을 얻어서 A가 등기 신청하지 아니할 때 전매에서 인수한 B라는 사람이 A의 등기를 갖다가 신청하러 갑의 협력을 얻어서 등기소에 찾아오는 것을 갖다가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부르죠.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때는 소유권 등기가 A 앞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때는 등기 끝마치고 나면은 등기란 사실을 갖다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통지하느냐 하면은 등기난 A에게. 그럼 A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채무자라고도 부르고 피대위자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통지하느냐 하면은 자, 채권자인 B에게 통지한다는 겁니다. 등기 끝마쳤을 때는 누구와 누구에게 통지한다?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이건 민법의 측면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 등기법의 측면에서는 신청인과 피대위자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도 똑같은 용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등기가 나면 등기난 사람에게 소유권에 등기가 났다는 정보를 만드는 걸 뭐라 본다? 등기필 정보라고 부르는 거죠. 등기필 정보.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등기가 난 때는 뭐를 작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냐면 등기필 정보라는 걸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 자체 문제 맞출 필요는 없는데 상위 난이도 문제인데 시험에서도 잘 언급하지는 않고 그런데 5번 지문은 아셔야 되었고 자, 그 다음 24번 가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등기 신청 밑줄 틀린 것이니까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X는 1번 같은 채권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한 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가 다르면은 동일한 신청 정보에 의하여 일괄 신청 밑줄이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수정하시면 될 겁니다. 시험에서는 중요한 얘기 등기법에서는 이것도 꼭 정리해야 될 문제. 자, 등기 신청 정보 갈게요. 등기 신청 정보를 작성한다면은 1건 1신청 정보죠.
한 건마다 하나의 신청 정보를 적어서 인터넷으로 등기소로 전송하거라. 그걸 일건 일신청 정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예외가 법에 있습니다. 그 예외가 용어가 일괄 신청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에서 법률용 일괄 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죠. 일괄 신청은 두 건의 등기를 갖다가 전송하고 싶으면 그러면 두 개의 신청 정보를 보내야 되는데, 두 건의 등기를 갖다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신청 정보에 두 건의 등기를 갖다가 적어서 보내는 방식을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데, 이 일괄 신청의 요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일괄 신청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만 일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에 어떤 사유가 정해져 있을 때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 이걸 이제 인식하는 변별 문제를 묻는다는 거죠. 첫 번째, 동일하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의 첫 번째. 동일. 동일하면은, 자, 세 가지가 동일해야 돼요. 관할, 목적, 원인. 이 세 가지가 동일하면은 일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땅과 그 땅 위에 있는 정착물인 건물이 있다면은, 현행 우리나라 법은 땅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도 땅주인과 건물주가 같아도 토지와 건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인정해. 그럼 따라서 토지 건물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등기소에 토지 등기 기록, 건물 등기 기록이 따로 있기 때문에 두 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건의 등기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일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토지 건물이 한 관할 등기소 내에 있고, 토지 건물이 둘 다 목적이 동일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토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원인이 둘 다 매매이지요. 세 가지가 엔드가 된다면 두 건이지만 하나의 등기 신청 정보에 적어서 낼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요. 두 번째는 같은 채권 담보. 부동산 등기 규칙에 나와 있는 일괄 신청. 같은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 설정할 때는 일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10억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 채권자 10억 빌려주는 채권자가 담보를 요구하기에 부동산을 갖다 담보로 채권자에게 제공했더니 10억을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담보 잡히는 부동산 하나 갖고는 10억을 못 빌려주겠어.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제공했더니 그 10억을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세 개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돈을 빌리고자 할 때 10억 돈 빌려주는 채권 담보로 세 개 부동산이 그 10억 빌려는 돈에 대해서 담보로 들어가겠죠. 그럴 때를 같은 채권 담보하는 근저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세 개 부동산 소유자가 같아도 일괄 신청할 수 있고 소유자가 달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1번 질문이 틀린 이유는 같은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 설정 등기를 일괄 신청하고자 할 때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일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소유자가 같아도 일괄 신청, 소유자가 달라도 일괄 신청. 요걸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죠. 매각 자, 매각은 법원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취득하는 거. 공매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부동산 물건을 여러분들이 취득하고자 할 때는, 자, 일괄해서 등기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신탁 등기할 때.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일괄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괄 신청은 지금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1번 정답 X. 그 다음에 2번 맞는 거 확인해 볼까? 2번 중요해요. 등기 원인 목적이 동일하다 하여도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 이전하는 경우는 일괄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분 이전하는 것은 일괄 신청 안 됩니다. 원인 목적이 동일해도. 예. 자, 그 다음에 3. 비법인 사단 대표자가 관리인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나 이미 대표자가 등기 기록에 대표자 이름이 등기되어 있는 때는 신청할 때 위서면 제출 면제됩니다. 4번 표시에 관한 등기 신청하거나 상속으로 인한 등기 신청은 당사자 일방에 의한 등기 신청하는 경우로 등기필 정보 중요하죠.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일 때 적용되는 거지 단독신청일 때는 등기필 정보 비밀번호 적을 필요 없다가 적용되는 것이죠. 5번
법인이 등기 신청할 때 방문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세 제공하는 도면은 반드시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이 방문 신청할 때는 도면을 직접 첨부하는 거지만 법인이 등기 신청할 때 도면을 스캔해서 전자 이미지로 스캔 작업해서 보내야 되는 거지 직접 도면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 부동산 등기, 방문 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 방문 신청 밑줄, 인감증명 밑줄.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물음표 끝에 X, 부정문을 정답 찾으래 X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그만, 못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상위 난이도 문제니까. 방문 신청 밑줄, 인감증명 밑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현행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 신청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등기소에 직접 들어가서 등기 신청하는 방법을 법률 용어로 출석이라고 용어 사용 안 하고 방문 신청이라고 용어 사용해. 두 번째, 대법원 등기소에 로그인 접속해서 정보 입력해갖고 전송 자료를 같이 보내는 방식을 전자신청이라고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면 인감증명의 첨부 문제는 방문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지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절대 면제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인감증명은 단어 나올 때는 앞에 수식어 뭐가 나와야 된다? 방문신청이라는 걸 출제원이 깔아놓고 방문신청 시 인감 이렇게 수식어 깔아놓고 문제를 묻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갈게요. 자,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3번 보세요.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하는 경우 신청세 근저당권제 등기필 정보 기재 밑줄 치셔야죠. 등기필 정보 기재. 보다 인감증명서 첨부 밑줄 치셔야지. 아, 그러면은 두 가지를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접근할 수 있으면 접근하고 접근 못하면 포기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갈게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를 기재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방문 신청할 때 인감 증명서를 첨부 서면으로 첨부해야 되는지, 첨부 안 해도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쟁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갈게요. 등기필 정보를 갖다가 신청서 뒷면에 적어야 되느냐, 적지 않느냐는 간단합니다. 공동 신청일 때. 적는 겁니다. 뭘 때 적는다? 공동신청일 때 적고 그러면 공동신청에 대립되는 용어가 뭐에 해당합니까? 이쪽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단독신청일 때는 등기필 정보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단, 단독신청의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등기필 정보 적도록 되어 있는 예외가 법조문에 딱 한 가지가 있죠. 판결문 받아가면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러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문을 들고 등기 신청하는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적어야 하는 예외 있습니다. 그러면 갈게요. 지금 뭐라고 제시해놨냐면은 근저당 말소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근저당을 말소 등기할 때 근말,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 기재하여야 한다. 맞죠? 그럼 쉼표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방문 신청할 때 첨부하느냐 첨부할 필요 없느냐는 간단해요. 등기 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소유자가 아닐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근저당 말소등기 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소유자가 말소등기 의무자, 근저당권자가 말소등기 의무자. 근저당권자가 말소등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 없다. 그럼 결론, 근저당 말소할 때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는 적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에 배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26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기간 틀린 것은 X 먼저 하시고 키워드 잡아보셔야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잡으시면 되겠네.
자, 이제 요걸 읽어나갈 때는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답으로 하는 문제들을 꼭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등기법에서. 자, 그러면은 23, 24, 25 같은 원리를 이해하는 문제는 어려워서 못 맞춘다고 쳐도 단답으로 여러분들이 암기 숙지만 하면 맞춰야 될 문제를 꼭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자, 먼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왜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토지를 매매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수인이 땅을 갖다 산다면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매수인의 이름과 거기에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같이 등기해 줄 거걸랑,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땅을 매수하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 매수인이 될 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시험에서 땅을 매수하는 자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야 될 때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한 군데에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주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걸 받아야 되는지를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자, 이제 원리 이해했으면은 이제 암기 숙지 들어갑니다. 1번 X 정답. 매수인이 외국 정부, 국가, 지자체, 외국 정부, 국제기구가 매수인일 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누가 지정 고시한다? 외교부 장관이라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 되기 때문에 1번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X. 자, 그럼 나머지 맞는 거 확인. 종중은 법에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해당하는 거죠. 법률용어로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세 번째, 외국인이 땅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땅을 매수했을 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외국인이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곳이 체류지죠. 체류지, 지방,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의 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죠.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제외국민이 매수인이 된대요. 그럴 때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한테 부여받습니다. 마지막 법인, 회사에서 업무용 땅을 샀대네. 그럼 법인에 대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법인 주된 사무소 본점 얘기하는 거죠.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 관한테 받습니다. 자, 됐고요. 27. 등기 신청 각하 미출. 아닌 것이니까 물음표 끝에 X 부정문 정답을 원합니다. 각하시키는 사유는 부동산등기법 29조에 규정되어 있죠. 29조에 규정되어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자, 이것은 5번 정답. 자, 이제 5번은 자, 왜 기억해 두셔야 되느냐 하면은 구청에 대장이 있을 것이고 등기소에 등기부가 있을 겁니다. 그럼 등기 신청이 들어갈 때 대장의 땅 정보가 이제 있으면 땅에 자, 뭐가 있느냐면 토지 표시, 부동산 표시. 그다음에 등기 기록에도 부동산 표시가 이제 여기 있겠고. 그다음에 대장의 땅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으면은 등기 기록 갑구에도 토지 건물 소유자가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은 심사할 때 대장과 등기부의 이 대조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대조해서 대장과 등기부의 기록 내용이 안 맞으면 각하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를 대조 작업하느냐면은 자, 요거 대조 작업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등기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대조 작업해서 이게 맞지 않으면은 뭐 하도록 되어 있다? 각하. 그 다음에 토지 대장에도 건축물 대장에도 소유자가 나오고 해당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갑구에도 소유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치하지 않아도 각하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갖다가 확인해 갖고 안 맞으면 각하시키는 사유는 부동산 표시가 안 맞으면 각하 사유에 있는데 소유자 표시가 맞지 않으면 각하 사유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변별 작업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27번에 4번하고
5번하고를 묶을 줄 아셔야죠. 4번을 봤더니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등기부가 안 맞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각각 사유인데 5번은 등기기록과 대장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등기 명의는 소유자 표시가 안 맞다는 거죠. 그때는 각하 사유이다, 각하 사유가 아니다, 각하 사유가 아니다. 5번 정답. 5번 정답해 두시고 4번하고 5번은 또 묶어서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실 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28번.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등기 밑줄 할수 있는 것이니까 오 긍정문 찾아보세요. 요거는 4번 정답.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 밑줄, 맞춰진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분하는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즉, 이 얘기죠. 가처분이 걸려있는 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소 등기관은 가처분 걸린 토지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하한다. 가처분 걸려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 그걸 이해해보라는 겁니다. 가처분 걸려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가 되는 것이죠. 그럼 따라서 가처분 걸린 토지도 등기소 등기관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 4번 정답. 그럼 나머지 중요하죠. 1번에서는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은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보이셔야죠. 각하. 2번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각하죠. 왜 그러냐면 경매로 취득한 땅은 경매받은 사람이 등기를 절대 신청 못합니다. 각하시켜주는데 그럼 어디에서 등기를 해야 되느냐? 경매를 촉탁한 법원의 촉탁이 있어야 매수인 앞으로, 경매받은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매수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각하, 경매법원에서 촉탁이 들어오면 등기,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3번. 뭐가 보여야 되냐? 농지 전세권 두 개의 단어 키워드가 보여야죠. 농지에는 전세권 등기 못함. 그다음에 5번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기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하는 경우 상속 동그라미 해야죠. 왜 동그라미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요걸 기억하셔야지. 보전등기의 보, 상속등기의 상. 공유일 때 최초 건물 등기하는 게 보전등기지 않습니까? 최초 건물 주인이 2인 이상일 때 전원의 지분을 갖다가 보전등기 신청서에 적어야 등기해주지. 1인 지분 적었다가는 각하. 그러면 전원 지분에 대해서 보전등기 적어야 등기해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유자가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일 때는 한 사람의 지분을 적어야 상속등기, 전원 지분 적어야 상속등기. 전원 지분 적어야 상속등기인데 지금 5번 지분에 1인의 지분만 적었으니까 각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수업을 전원 지분 적어야 등기해주는 거두 가지 꼭 기억. 전원, 보, 상 이렇게 암기 코드를 여러분들 암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29번서부터 볼게요.